이게 왜 흔들렸나? 야, 자꾸 흔들려. 얘가 흔들리잖아, 또. 평정심, 평정심, 평정심. 하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제가 왜 오늘 앞치마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 공유를 통해 자기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자기? 몰래. 어, 이거 뭐야? 밟으면 돌아가는 거야? 오! 와, 이렇게 밟고 있으면 돌아가는 거고. 약간 악셀 같네요, 그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밑으로 천천히 구멍 뚫는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실 거예요. 오! 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좀 넓혀볼까요? 되게 잘하시나 보네요. 앞접시 느낌으로 변하네요, 그죠? 반찬 좀 더 주세요. 밑반찬 좀 더 주세요. 와. 와, 뭐야, 치실이에요? 낚싯줄. 아, 낚싯줄. 이 안에 지금 소용돌이가 돌고 있거든? 빠져든다. 묘하게. 빠져든다. 오늘 컨셉 얘기하면서 미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 들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미션이고요. 뭐 미션이야. 잠깐 기다려봐. 뭐야, 니네 뽕송악당이야?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완전 취향 저격이야. 저희가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 뒤에 나올 가사를. 이거 이렇게 요동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다려봐. 뭔가 요동치고 있어, 지금. 천천히 위로 올라올게요. 미션 진행할게요. 해요, 해요. 야, 얼마나 이게 평온해지고 좋냐.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ASMR. 공예 ASMR. 참, 얼마나 좋아. 진. 야, 진이야.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큰일 났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야, 이건 성공이야. 이게 실패잖아, 지금. 뭐야, 이상해졌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어떻게, 이거 뭐야. 다시 모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이렇게. 힘을 되게 미세하게 주셔야 돼요. 네,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갔죠? 엄지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노래가 찐이었어. 찐이다 보니까 엄지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지금. 성공이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디야? 집이야. 대본에서 엄청 다녀.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조용한 공예방.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공방서 나와? 성공? 성공. 이제 어려운 노래들이 나오겠네. 왜 노래가? 분내 나는 사과가 더 좋아. 지독한 사랑에 아파 연하라도 난 좋아. 틀렸다고? 지독한 사랑도 안 해본 연하라도. 아, 이걸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날 이거 즉흥적으로 한 거야. 즉흥적으로 개사해갖고 현장에서 부른 거단 말이지. 아, 나. 다음 걸 누를게요. 기다려봐. 좀만 느끼자. 야, 잠깐만. 나 좀 이거 너무 느껴보고 싶었단 말이야. 오케이, 큐. 눈치 제로 제로, 눈치 제로 제로. 넌 정말 눈치 제로야. 땡땡. 뭔 땡이요? 눈치 제로 제로, 오 제로 제로. 응? 아씨. 잘 잤니? 오늘 하루도. 나는 네 생각이 아침을 깨고. 너의 밤은 어땠을지, 또 오늘은 얼마나 예뻐졌을지 상상을 해. 오케이. 아, 이걸 나레이션을 하는 날이 올 줄이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속도를 조금 줄이시고. 날이 떨어져. 아씨, 가사 헷갈리는데? 날 따라 따라와. 날 바라 바라봐. 너와 나 둘이서
또 밤새 춤추는 거야. 2절 벌스가 희재가 썼던 부분이라 거기 나오면 살짝 헷갈릴 법 했는데 후렴 부분을 해서 다행이네. 누가 쓴 노래 좋네요. 우와. 노래 잘 쓰네 이 사람. 그렇게 그렇게 혹시 내 마음을 안다면 혹시 그대 나의 손을 잡아요. 그저 나의 손을. 그래 그저 나의 손을. 그대라고. 아니 아니 그저라 그랬어. 그저 불러 불러 그저. 그대라고. 왜 한 패들이야? 아 제일 최근에 만든 건데. 야 이건 절대 안 틀리지.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소. 이제 나의 품에 안기어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오케이. 저거 없나요? 효과음 없나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해줘 BGM으로. 넓은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이런 느낌. 조금 넓히고 싶은데 지금 겁이 나서 못 넓히고 있어요. 넓혀볼까요? 선물 줄 거예요. 마음이 좀 차오르시나요? 좋아. 원래 화가 많지 않아요, 제가. 근데 장기 중에 하나가 날 아무리 괴롭혀도 화가 나지 않는 게 장기자. 나는 화가 나지 않아. A few moments later. 왜 싫어? 그 기준이 뭐야? 니네 기준이 뭐냐고? 삼행시는 뭐예요? 화가 안 납니다. 장외에 밖에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돼요. 삼행시 제일 못하는데, 와. 그래서 준비했어요. 화가 나지 않아. 화가 나지 않아. 첫사람 공포라고? 쇼키야? 응? 왜? 쇼키! 쇼키야? 사람이야? 안 보이는데? 왜 쇼키야? 그 기준이 뭐야? 니네 기준이 뭐냐고? 화내시는 거예요? 화가 안 납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멜로 이재규. 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응? 재간둥이. 귀여워. 아! 화나지 않아. 화나지 않는다고. 괜찮지? 나름 멜론. 아, 야, 이게 왜 흔들렸나? 야, 자꾸 흔들려. 왜 흔들리잖아, 또. 평정심, 평정심, 평정심. 이거 실패인가요? 못 살리나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오, 좋아. 살렸어. 최악이야, 어떡해. 오, 뭐야, 뭐야. 야, 이게 뭐지, 도대체? 달 표면에 막 발자국 내는. 오. 왜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네, 한 번밖에 못해요. 야, 이게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네. 잠깐만 집중력을 흐트러버리니까 그냥 밸런스가 그냥 무너져버리네. 잘 이겨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쳐야 돼. 다음 장르는 청춘 로맨스입니다. 경찰서. 경솔하게 다가오지 마. 찰스야, 서서히 다가와 줄래? 말은 되잖아. 야, 목이 메이잖아. 화가 나지 않아. 이거 장르는 판타지 찐이야입니다. 판타지? 네. 찐. 판타지? 찐. 실패. 어우, 최악이야. 어, 저기. 형, 저, 웃지 마. 니네들 왜 다 웃어? 웃지 마! 어, 삼행시 제일 싫었지. 박희슈. 박도원 씨, 티 좀 빼입으세요. 슈! 야, 웃었잖아. 야,
어이가 없어도 니는 웃은 거냐? 웃었잖아! 머리 퉁 돌려서 이렇게 다 성공하셨어요. 아우 씨, 점수 따는데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자, 이거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 안 되네.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떤 걸 그려드리면 좋을까? 여우 그릴까? 여우? 여기 중간에 딱 박으면 이쁠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저 차에 가서 귀마개 좀 갖고 와봐. 왜? 무슨 반응을 했는데? 리듬이었다. 안 탔는데? 그치? 그 리듬이. 아니야. 그건 니네 객관적이지 못한 니네 주관적인 판단인 거지. 좋았어. 업그레이드 됐어. 뭔가 업그레이드 됐어. 영타 깔끔. This is for you. 언모만 요거 아, 다 줄래. 나는 팬들이 준 게 많이 있으니까 집에 이건 내가 다 줄래. 여기다가 아, 또 망가지기 시작한다. 영타가. 아, 아서라. 제 지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또 건들렸네, 내 손가락이. 아, 나. 씨, 맘에 안 들어. 이걸로 할게요. TAK. 오케이, 충분해. 끝.
재밌다. 미미하지만 제 정성이 담겨있는 선물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 그다음에 여우 보시면서 볼 때마다 제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여기 되게 군데군데 흠이 많긴 한데 그래도 그것조차 내 손길이라 생각하고 잘 간직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몇 점 얻었죠 오늘 나? 뭐 70점 선전했네. 오케이. 빠이 불쌍이들 또 만나요. 다음에 와서 좀 제대로 한 호리병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고 싶다. 한번 더 해. 다음은 뭐냐? 안 해야지. 똑바로 안 해? 원숭이 동생이라고요? 친척동생. 아 진짜로? 저 여기 알아요. 원숭이 알죠, 원숭이. 원숭이 추가 내가 불렀어요. 맞아요. 내 친구 사촌동생이에요. 남동친구. 이렇게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저는 잊고 싶습니다.